자, 이번 시간은 192페이지 하단에 이제 물권의 종류죠. 민법상 물권의 분류입니다. 일단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물권 법정주의에 따라서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만들 수 있죠. 물론 우리는 민법 시간이니까 민법상 인정하는 물권만 조심하시면 돼요. 특히 우측에 보시면 다른 법률에 의한 물권에서 복잡하게 나와 있죠. 보지 마세요. 이러지 마시고 민사 특별법과 관련된 물권은 거기서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 민법상 물권에 분류해 가지고 그림을 보시면 점유권과 소유권으로 나뉘는 거예요. 자, 점유권이라는 권리는 뭐냐면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면 훔쳤든 뺏었든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점유권입니다. 이러한 사실상 지배를 정당화시켜주는 이유들을 우리가 본권이라고 하고요. 본권 중에 가장 대표적인 권리가 뭐가 되는 거죠? 소유권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안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럼 저는 이 안경에 대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사실상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뭐가 있죠? 점유권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안경을 쓰고 있는 정당화 시켜준 이유가 뭐냐면, 아, 돈 주고 샀어요. 다시 말하면, 저에게 본권은 뭐가 있는 거죠? 소유권이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이 안경을 훔쳤어요. 훔쳤더라도 사실상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뭐가 있는 거죠? 점유권은 있는 거고요. 다만, 훔쳤기 때문에 소유권이 없다. 정당화 시켜준 이유는 뭐가 없는 거죠? 본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 이 점유권을 공부할 때 자꾸 소유권을 대입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별개 걸린 거죠. 다시 말하면, 훔쳤든, 뺏었든, 돈 주고 샀든,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 우리가 점유권이라고 하고요. 이런 사실상 지배를 정당화시켜주는 이유들을 우리가 본권이라고 하는 거죠. 자,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뭐 하는 거냐면,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소유권입니다. 요세 가지를 다할수 있어야 소유권이에요. 요세 가지를 다 하지 못하고 제한적으로 몇 가지만 할수 있는 물권 우리가 제한 물권이라고 하고요. 특별히 사용하고 수익 두 가지만 제한적으로 할수 있는 물권 우리가 용익 물권이라고 하고 용익 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는 거죠. 또, 요세 가지를 다 하지 못하고 처분만 할수 있는, 제한적으로 처분만 할수 있는 물권 우리가 담보 물권이라고 하고요. 담보 물권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습니다. 다만, 질권은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하지 않고요. 유치권, 질권, 아니, 유치권, 저당권까지 하게 되면 물권법이 끝나는 거거든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담보 물권이 왜 처분만 할수 있는 건가? 저당권 가지고 말씀드릴까요? 자, 제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저희 아파트에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저당권이 설정됐더라도 그 아파트를 사용하고 수익하는 것은 저희지 저당권자인 은행이 아닌 거죠. 다시 말하면, 저당권자는 제 아파트를 사용, 수익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 뭐하러 설정하느냐? 제가 만약에 나중에 돈을 못 갚으면 저당권자가 저희 아파트를 경매하겠죠. 뭐 하는 거죠? 처분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담보 물권이란 처분만 할수 있는 제한 물권이 담보 물권인 거죠. 물론, 구체적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은 우리가 해당부를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간습법상 물권이죠. 자, 여기서 좀 생각해 볼게 있는데. 자, 우리는 물권 법정주의에 따라서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간습법상 물권이 뭐가 있느냐? 분묘기지권. 그 다음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그 다음에 교재에 뭐가 나옵니까? 동산의 양도담보. 이게 있잖아요. 근데 동산의 양도담보는 동산이니까 신경 쓰지 말자고요. 시험에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분묘기지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만 관습법상 물권이에요. 요 외에 다른 것들은 우리 판례가 관습법상 물권 인정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기억하는 거. 그래서 규제 나오니 뭐 사도통행권이니 뭐 근린공원 이용권이니 온천권이니 이런 권리들은 관습법상 물권이 아닙니다. 자,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관습법상 물권은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있는 거죠. 자, 19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확인 문제가 있죠? 풀어볼까요?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지상권은 본권이 아니다. 지상권은 본권 중에 용익 물권이죠. 2번, 온천에 관한 관한입니다. 권리는 관습법상 물권이다. X죠. 자,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관습법상 물권은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만 있습니다. 3번, 타인의 토지에 대한 관습법상 물권으로서의 통행권 인정된다. X죠. 우리 판례 인정하는 관습법상 물권은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있습니다. 4번,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공원 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맞죠? 왜냐하면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관습법상 물권은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밖에 없어요. 5번,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지 않아요. 또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을 취득한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 뒤에서 나오겠지만, 무허가 건물이든 뭐든 간에 이전 등기를 받아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5번은 뭐죠? X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관습법상 물권은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답은 4번이네요. 자, 넘겨보시면 이제 물권의 일반적 효력 해가지고 우선적 효력이란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우선한다는 말이 뭐냐? 그러니까 물권은 우선적 효력이 없고, 물권은 우선적 효력이 있고, 채권은 우선적 효력이 없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일단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우선적 효력이란 말은 우선한다는 말이구나. 우선적 효력이 없으면 열등한다는 얘기구나.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민법에서 우선이란 말은 우열이 존재한다, 순서가 존재한다, 요 말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채권은 우선적 효력이 없다라는 말은 열등하다는 말이 아니라 우열이 없다, 평등하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교재 나오는 것은 물권 상호 간의 우선적 효력을 다른 말로 하면 물권 상호 간의 우열, 이렇게 하면 이해가 쉬워요. 특히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 하면 우선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열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우선 변제권입니다. 왜냐하면 우선이라는 말은 우선한다는 말이기보다는 우열이 존재한다, 순서가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교재 나와 있는 2번 물권 상호 간의 우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쉬워요. 3번, 채권의 우선 효력이 나오거든요. 이건 의미가 없어요. 일단은 뒤에서 배우려고 하니까 요거는 요렇게 정하시면 돼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원칙, 성립, 순서에 따른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물권 간에는 먼저 성립한 물권이 우선하고 늦게 성립한 물권이 열등합니다. 자, 물권의 우열을 어떻게 결정합니까? 성립 순서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예외, 성립 순서와 상관이 없는 경우가 있다.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소유권과 제한 물권이 충돌한다면 성립 순서와 상관없이 제한 물권이 우선합니다. 예외적인 거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을에게 뭘 설정해줬냐면 전세권을 설정해줬단 말이죠. 물론 성립 순서에 따른다면
소유권이 먼저 성립됐고 전세권이 나중에 성립됐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 집에 살아들 사람은 소유권자가 아니라 전세권자인 거죠. 다시 말하면 소유권과 제한 물권이 충돌하게 되는 경우에는 성립 순서와 상관없이 제한 물권이 우선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채권과 물권이죠. 여기서 또 예외가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 신경 쓰지 마시라고요. 채권과 물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성립 순서와 상관없이 물권이 우선합니다. 이렇게만 일단 기억하시면 돼요. 자, 물권 상호간에는 원칙적으로 성립 순서에 따라서 우열이 결정되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성립 순서와 상관없이 우열이 결정되는 경우가 있다. 첫째, 소유권과 제한 물권이 충돌하게 되면 제한 물권이 성립 순서와 상관없이 우선하고,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게 되면 성립 순서와 상관없이 물권이 우선하게 된다. 물론 예외 있지만 그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제 물권과 청구권이 나옵니다. 이 물권과 청구권 부분은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에 잘 나오고 은근히 시험에 잘 나오고요. 특히 사례로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면 잘 틀리게 되는 부분이니까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좀잘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잘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쉬웁니다. 자, 적어보죠. 자,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자, 개념 우리가 쉽게 가자고요. 자, 물권적 청구권은 뭐냐 하면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누가 가져갔으면 돌려달라. 물권적 반환 청구권. 방해하고 있다면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겠죠. 방해제거 청구권. 아직 방해하고 있지는 않지만 방해할 염려가 있다면 방해 예방 청구권이 있는 거죠. 자, 교재는 우리가 일반적인 흐름에 따라서 그냥 요 종류 가지고 물권 청구권의 개념을 잡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지 말자고요. 자, 물권의 청구권이 뭐냐?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이래야 무엇과 구별이 되냐면 채권적 청구권과 구별이 되는 거예요. 자, 채권적 청구권이 뭐겠습니까?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 그러면 여기서 뭘 알고 있냐면, 자, 어떤 청구권이 물권 청구권이냐 채권 청구권이냐 구별하는 기준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뭐냐예요. 자, 물권이 있는 사람이 청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청구권은 물권 청구권이에요. 왜요? 물권 청구권은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니까요. 만약에 물권이 없이 채권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청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청구권은 뭐인 거죠? 채권 청구권이에요. 왜요? 채권으로부터 발생한 청구권이니까요. 이해되시죠? 물권이 있으면 물권적, 없으면 채권적인 거. 참석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자, 매매 계약을 하고 을이 갑에게 대금을 다 지급했다면 을은 갑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요구하겠죠? 등기 청구권이 있겠죠. 이때 을의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일까요? 채권적일까요? 채권적이겠죠? 왜냐하면 을은 매매 계약을 하고 대금을 지급했더라 아직 을에게 뭐가 없어요? 소유권이 없으니까요. 물권이 없으니까요. 따라서 을이 갑에게 행사하는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채권 소유권인 거예요.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요,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까지 해줬어요. 근데 갑이 을에게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적법하게 사기를 이유로 취소를 했다면,
요 매매 계약은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요.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뭐가 돼요? 무효가 되니까 갑은 을에게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는 의미에서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겠죠. 이때 갑의 등기 청구권은 뭐가 됩니까? 물권적 청구권이 되는 거죠. 왜요? 을의 등기가 무효면 갑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고요. 갑은 소유권, 물권 있는 사람이 등기를 청구하고 있으니까 갑의 등기 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뭐가 되는 거죠? 물권 소유권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실 때 어떤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이냐, 채권 청구권이냐라고 물어본다면 말소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뭐라면요? 물권이라면 명칭과 상관이 없이 물권 소유권인 것이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라면 명칭과 상관없이 채권 소유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규제 보시면 의 나와 있고요. 2번 종류해가지고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이 있죠. 그 다음에 3번. 2번, 동그라미 2번 해가지고 물권의 종류에 따른 분류에서 쭉 나오는데 이건 뒤에서 볼 거니까 특별히 설명드릴 건 없고요. 넘겨보시면 양가로 3번 해가지고 뭐가 나오죠? 성질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권의 청구권은 채권이라는 게 넌센스예요. 물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물권의 청구권은 지배권이 아닙니다. 물권의 청구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대인권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자, 누가 제 물건을 가져갔어요? 그럼 저는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 생각해 보자고요. 누구한테 반환을 청구하는 거예요? 가져간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물권의 소유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권리입니다. 또 제가 반환 청구권이 있다 그래서 저에게 만족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쪽이 반환을 해야 이행을 해야 비로소 저에게 만족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물권 청구권은 뭐도 아니에요? 지배권도 아니에요. 채권인 거죠. 청구권인 거죠. 순수한 채권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통설은 이 채권이, 이 청구권이 물권으로부터 발생하기 있기 때문에 물권적 성질도 아울러 가지고 있는 특수한 채권, 특수한 청구권으로 이해한다는 거죠. 따라서 기본으로 채권이지만 물권적 성질도 함께 있어요. 뭐냐면 물권과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권적 청구권이 없는 물권은 의미가 없어요. 저에게 소유권이 있는데 누가 제 물건을 가져가더라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면 저의 그 소유권이 무슨 의미겠어요? 다시 말하면 물권이 물권이기로서 가치가 있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물권적 청구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물권과 물권의 청구권은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자, 우리가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는 뭐냐면 채권과 용익물권만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갖게 되는 거죠.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자, 채권과 용익물권만 소멸시효에 걸리기 때문에 점유권, 소유권, 담보물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물권적 청구권이 채권이란 이유로 소멸시효에 걸린다라고 이해한다면 소유권은 있는데 물권적 청구권이 없는 경우가 발생하죠? 그러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따라서 우리 판례는 물권도 청구권은 소멸시효 올리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해 볼게요. 자, 물권도 청구 기본적으로 대인권이고 지배권이 아니라는 점에서 채권입니다. 다만 물권과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고요. 물권도 청구권만 따로 소멸시효 올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뭐가 있는 거죠? 물권적 성질도 아울러 가지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이제 자치 가단에 이제 박스가 나오고 우측에 이제 행사 요건 나오고 당사자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 부분을 이제 정리하고 이제 우리가 여러분하고 사례를 좀 연습해야 돼요. 시간이 참 금방 가네요. 그죠, 여러분들? 자.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 물권자이어야 합니다. 왜요? 물권 청구권은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니까 반드시 그 사람에게 물권이 있어야 돼. 따라서 물권이 없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물권으로 청구권 행사할 수는 없다라는 거 꼭 가져가야 돼. 행사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채권 청구권인 거죠. 두 번째, 상대방. 물권도 청구권 상대방은 점유자입니다. 점유자인데, 점유자라면, 첫째,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얘기죠. 제가 오래간만에 빨래를 해가지고 러닝을 옥상에다 널어놨어요. 근데 몇 시간 후에 나가보니까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러닝이 옆집 마당에 떨어져 있네요. 그러면 저는 옆집에 가가지고, 아줌마, 제 러닝 주세요.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거죠. 왜요? 그 옆집 아줌마가 제 러닝을 점유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 아줌마는 아무 짓안 했죠? 다시 말하면,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네요. 다시 말하면, 침해자라면,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물권의 청구권의 상대방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점유자라면 직접 점유자든 간접 점유자든 따지지 않습니다. 이건 뒤에서 설명드려야 되겠죠? 그다음 세 번째,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건물의 철거 청구죠. 철거 청구는 임차인과 같은 직접 점유자에게 철거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과 같은 간접 점유자에게 청구하는 거다. 그러면 임차인 같은 직접 점유자를 냅두고 철거하느냐에 대해서 직접 점유자 임차인에게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정리해보고 이제 사례를 가지고 정리할 건데 이제 판례까지 같이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을이 불법으로 건물을 신축했어요. 그럼 을은 갑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니까 내 땅에서 나가라는 의미에서 갑은 을에게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을에게 건물에서 나가라, 퇴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없다. 왜냐하면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는 물권자잖아요. 지금 갑은 토지의 소유권이 있는 겁니다. 건물은 을의 거죠. 그죠, 여러분들? 따라서 갑은 내 땅에서 나가라는 의미에서 건물에 대해서 철거는 요구할 수 있지만, 건물 소유자가 철거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이 건물에서 나가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건물의 소유자는 갑이 아니라 을이니까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자, 을이 건물을 불법으로 신축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을이 병에게 건물을 양도를 했네요. 그러면 갑은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을에게 청구해야 됩니까? 병에게 청구해야 됩니까? 병에게 청구하는 거다. 왜냐하면 물권적 청구 상대방은 점유자죠. 을이
병에게 건물을 양도했다면 갑의 토지를 점유하는 사람은 더 이상 을이 아니라 병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근데 병은 이 건물이 불법으로 신축된 것에 대해서 선의이고 무과실이에요. 이랬을 때 갑은 병에게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 있다. 점유자라면 그 사람에게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물권 소유권의 상대방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물권 소유권의 상대방은 점유자라면 즉 간접소유권이에요. 이건 점가할 때 말씀드릴 건데. 근데 문제는 이 건물 철거인데 이런 겁니다. 이런 문제입니다. 을이 건물을 불법으로 신축한 후에 병에게 임대를 했어요. 현재 병 임차인이 이 건물을 거주하고 있어요. 그러면 철거해달라고 직접 점유된 임차인에게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소유자인 임대인 을에게 청구한다는 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병은 임차인이죠. 남의 건물을 뭐 해줄 수 없어요? 철거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건물의 철거는 누가 해? 소유자가 하는 거다. 따라서 건물 철거의 청구의 상대방은 임차인인 직접 점유자 못하고 간접 점유자 하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갑이 을에게 철거해 달라고 청구를 하면 을이 이 건물을 철거해야 되겠죠? 그럼 병을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을이 병을 내보낼 수가 없어요. 왜요? 임대차 계약 때문에. 을이 병한테 나가서 나가라고 요구하면 병이 뭐라 그러겠어요? 야, 임마, 계약 기간이 지금 앞으로 몇 년이 남았는데 나한테 나가라 그래? 라고 지랄거리겠죠. 따라서 우리 판례 여기서 좀 약간 예외적인 건데. 철거 청구는 을에게 하고 병에게 건물에서 퇴거해달라고 나가라고 누가요? 토지 소유자가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여기까지 다네요, 여러분. 아, 머리가 깨지겠죠, 그죠? 깨지지 마세요. 우리 계속해서 연습하다 보면 연습해야 될 사례가 이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충분히 극복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교재 196페이지 하단에 있는 판례 다 설명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198페이지 나와 있는 뭐죠? 판례들이 나오는데, 일단 뭐잘 모르겠으면 뭐큰 의미는 없고, 뭐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뭐 실제 행사 모습의 예 의미 없고 비용 부담의 문제에서 나와 있는데 이 비용 부담의 문제는 학설의 대립이 있어요. 판례도 좀 설왕설래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는 나오진 않기 때문에 이건 신경 쓰지 마시고 다른 충고권과의 관계에서 불법행위한 소멸상 충고권의 관계에서 우측에 박수로 정리돼 있죠. 박수로 공부하면 이거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러지 마세요. 자, 이러면 우리 이렇게 하자고요. 자, 이겁니다. 자, 물권조 청구권의 상대방이 되려면 점유자인데, 점유자라면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물권조 청구권 상대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상대방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고의나 과실이 필요한 거죠. 그죠, 여러분들? 왜요?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이 불법 행위잖아요. 거예요. 자, 옆집 아줌마에게 런닝이 떨어졌습니다. 그 런닝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때 청구할 수 있어요. 왜요? 그 아줌마에게는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점유자니까. 근데 그 아줌마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는 거죠. 왜요?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고의과실이 필요하니까. 근데 그 아줌마 예를 드는 겁니다. 이 생각을 하시죠. 근데 그 아주머니가 만약에 제 런닝에 대해서 매덕을 느껴가지고 런닝을 가져간 거라면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것과 별도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왜요? 그 아줌마에게 고의가 있으니까요. 다시 말하면 물권적 충고권 행사하기 위해서 점유자에게 아무런 고의과실이 필요 없지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그 사람에게 고의과실이 필요하다라는 거 같이 정리하시면 되고 찢어 밝히지 마십시오. 찢어 밝히시면 굉장히 복잡할 수 있다는 거
주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204페이지 제1장 물권의 변동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